장점 보들보들? 어디가 보들보들해? 그건 음탕한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장점이 단단.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개 같은 새끼들이네요 참. 안녕하세요. 아홉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엘로라고 하고요. 테크하우스를 플레이하고 있고 프로듀서 DJ입니다. 데이스티즈라고 하고요. 퓨처하우스 음악 만들면서 하고 싶은 거 해요. 좋아하는 노래 합니다. 저는 원더라고 하고 DJ도 하고 곡도 만들고 있고요. 저는 목표는 올라운더가 되는 게 목표인데 경험 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부시입니다. 퓨처하우스를 기반으로 플레잉이랑 프로듀싱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소라고 하고요. 이 팀의 막내예요. 저는 하우스를 기반으로 프로듀싱이랑 디제잉 활동을 하고 있고 더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단톡방이에요 그냥. 친구들이고요. 친구들이고 같이 지내고 같이 작업실도 썼었고 그리고 같이 자고 맨날 같이 놀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아웃풋이란 이름 생긴 거는 사실 1년 조금 더 됐죠.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그 정도 됐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사실. 아니 우리가 인풋 아웃풋이 있잖아. 근데 풋을 그냥 풋으로 바꾼 거야. 우리가 잘 돼서 밖으로 다 나가자. 나 발자국을 다 남기자 밖으로 이런 의미였지. 이름 좀 굴리긴. 그건 나중에 바꿔 형이. 나는 그 권한이 없어. 형 정현이 말 따라서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딴대로. 저희는 뭔가 모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들 바빠지고 조금 월드와이드. 기존에 너무 다 오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같아서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생각난 거 빨리. ENFP. 장래희망 국가대표. 취미? 빨래. 별명 수산시장. 이름은 김재하고요. 12월 30일 63kg? 키는 183 그리고 찐이에요. 왜 찐이에요? 찐 따라서 찐이에요. 별명은 수산시장인데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장점은 얼굴이 작아. 옷빨이 좋아. 아 단점 나 생각났어. 핑프. 핑거프리 센스입니다. 원령공주 하죠. 그런 걸로 입히고 뛰어내리게 해버려.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수여시 있겠습니다. 야. 제 이름은 김재하 맞고요. 키도 맞아요. 생일도 맞아요. 많이 아시는데요. 그리고 별명은 왜 이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모르고 싶어요. 시민 빨래. 깔끔한 게 죄입니까? 장점 눈이 큼. 저를 놀리려고 쓴 거죠. 얼굴이 작음. 옷빨 굿. 감사합니다. 이거는 부정하지 않을게요. 단점 공주. 아 핑거프립 센스구나. 우승 공약 스카이다이브.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근데 그 추가 있어요 옵션이. 올령 공주가 뭐예요? 의상만 주신다면 기꺼이 입고 뛰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얘 몇 년생이지? 2002년생. 장래의 희망. 강남 먹기. 아이, 정말 죽어도 모르겠네. 지훈이, 강지훈. 아이, 두 개의 짜증남. 희미는 짬뽕. 매운 거에 미쳐 있어요, 이 친구. 장래의 희망은 비드래곤을 진짜 좋아해요. 맞아. 저 GD고. 핸드폰 벗으시고. 네, 제 이름은 강지훈 맞고요. 키는 174 맞는데 174.9에. 아직 좀 크고 있어서 5 넘길 예정이. 포지션 빨리 죽음인데 왜 빨리 죽죠? 공포영화 같은 데서 쭉 뺏어붙다가 제일 빨리 죽는 역할 있잖아. 인정하겠습니다. 아 제가 매운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짬뽕보다 마라탕에 더 빠졌습니다. 진짜 고통을 즐겨요. 노년 기역 디귿 이응 디귿 앞에서 비키니 입고 풀댄스? 홀댄스. 우승인데 우승하면은 당연히 해야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작! 이름 장류목. 일단 별명. 2두 3두 연하게. 장래희망. 팝스타. 락스타. 둘 다 써 그냥. 단점. 너무 벗음. 자기가 필요할 때 벗어버려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용케 맞췄네요. 커요? 저 ENAR은 뭡니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진짜 조용한 INFP예요. 생년월일도 틀렸어요. 14일이에요. 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구리다. 그리고 장래희망 팝스타 락스타. 네 맞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기타를 부수는 게 제 희망이에요. 아 이거 이제 맞네. 훌러덩? 네 맞긴 맞고. 중국 어디 근데? 중국 어디? 중국 아무 공항 아무 데서. 공항에서 라면을 먹고 바로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집을 한국으로 와야 돼. 상금 기부는 하고 상금으로는 못 가고? 봅시다. 저예요. 리모고요. 데이스틸즈예요. 네, 시작! 김철수. INTJ. 이름 김철수. 네, 포지션은 좀 시간이 급해서 그냥 콧방맨으로 적었어요. 아니 장점은 왜 보들보들이야? 그냥 사람이 뭐 어떻게 찔러도 그냥 보들보들하고 그냥 다 누드 크로키 모델을 할 건데 단 방청객 50명 이상 시 인정. 철수야! 제 이름이 김철수라고 돼 있는데
법적인 이름은 김인이고요. 제 정확한 키는 176cm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가만히 있었어. 포지션은 호빵맨. 인정합니다. 장점 보들보들? 어디가 보들보들해? 그건 음탕한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우승 공약. 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야?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네. 맨 처음이 낫네. 맨 처음이 나. 점점 더 이상해진다. 맞들려가지고 씨. 4월 며칠이더라? 조용. 4월 14일이었나? 선출. 단단. 단단? 넌 단단이야? 이게 진짜 시간이 부족하네요. 와, 우승 금액을 아예 못 썼네. 이름 원정현, MBTI ENTP. 취미가 축구예요. 친구는 정말로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미대형? 머리가 예전에 되게 많이 길고 뽀글뽀글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미역 대가리라고 그랬거든요. 장점은 단단해요. 근데 이건 알아서 해석하라고 할 건데 그냥 되게 마음이 단단하고 되게 자기 거 되게 잘 지키고 좀 그런 친구라고. 참 형편이 없네요. 일단 이름은 원정현 맞고요. 그럼 96년 4월 14일이라고 써져 있는데 욕해도 되나요? 개 같은 새끼들이네요. 참 23일입니다. 축구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볼 찰 때 불러주세요. 미대형은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자란 적이 있어요. 머리가 이거 미역 줄기 같다 해가지고 미역 대가리 형. 그다음에 장점이 단단. 이거는 뭐든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든 간에 뭐든지 그냥 정답. 이거 뭐예요? 도쿄 핫 데뷔? 아,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게 모자이크를 할 건지 모자이크를 안 할 건지. 그치만 네 장점이 확실하다면 거기서 떨어질 일은 없겠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전주 알 겁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따로 설명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고맙게 이렇게 적어줘서 고마운 것 같습니다.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프로필인 것 같으세요? 남이 보는 나랑 내가 생각하는 나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나는 고칠 게 많이 없었어. 고마워 얘들아. 나이스. 이게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쿨러덩 뭐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적어놨어. 이것보단 좋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의 각오 한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집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아웃풋은 집에 안 갑니다. 아웃풋! 화이팅! 화이팅! 너무 팬 같은데.